줄 딸려오네. 그래도 채비 털리진 않았어. 줄이 딸려와요. 아, 밧줄이야, 밧줄. 장갑인가? 와, 깊기도 하지. 손맛은 좋다. 형님! 광어인데? 아니, 뭐, 아니, 바닥에 걸렸었어! 자, 오늘 짱가 어땠는데, 배새를 뽑았다고 하시더니, 멋지게 생겼네요. 이야, 자빠졌네. 네, 다 순순하시고, 천천히 타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무창포에 왔어요. 짱가 형님, 신조선 뽑으셨다고 말씀은 진작 들었는데, 탄다 하다가 오늘 타게 됩니다. 근데 아침에 2시간 날 쭈꾸미 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기름 넣으셔야 된대. 쭈꾸미는 원래 안 건드리는데. 왜 나도 안 건드려. 기름 때문에. 아니, 뭐, 얼마나 하시려고 기름 빼달라고 그러죠. 아, 이거 뭐 써야 되나? 15 해. 그걸로 해. 15? 오케이. 아, 애기 준비하세요. 애기 채비. 자, 포인트 다 왔습니다. 문어초보님, 안녕하세요. 김영현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 광어다운샷 원래 올려고 했습니다. 광어다운샷 왔고. 근데, 오늘 무창부 짱가오, 총각피싱 짱가오 탔는데, 형님께서 일이 좀 있으시대요. 황당해서 참. 이거 뭐, 고추장 얘기에 15호추 주시고, 쭈꾸미 하라고 하시네요.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알주 안 건드리거든. 자, 그리고 오늘 이 배에 유튜브에 달린 우리 달봉이님이 탑승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못 찍고 있는데 큰일났습니다. 자, 들으셨죠? 오늘 안 나오면 끝장이야. 오늘 실시간이야. 편집도 안 돼. 자, 2분 전이네요. 6시 41분에 쭈꾸미 잠깐 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나오잖아. 제가 무슨 없는 쭈꾸미 만들어낸 녀석도 아니고 광따대로 쭈꾸미 안 되는 게 참. 앞쪽에 두고 키우라 구슬채비고 와이드 개푸기입니다. 4호. 그리고 싱커는 오늘 유속이 너무 느린 날이라 30호. 아, 근데 저는 광따는 가벼운 축 잘 못 쓰겠던데. 한물이라 씁니다, 아무튼. 그리고, 핑크. 5인치 섀도우 트리거 X. 아, 근데 저는 왜 광따가 실력이 안 늘지? 만년초보에요, 만년초보. 신이주 신구라님, 안녕하세요. 광따란 이거 어떻게 제 보팅에 모셔서 수업 한번 해드려야 돼. 때리실 것 같아요. 보트에서 때리시면 어디 도망갈 데도 없잖아. 꼼짝없이 맞아야지. 그래서 정중히 구사하겠습니다. 드랙은 조금만. 세 클릭 좋았습니다. 응? 거든 김에 핑크. 자, 싱커는 35호 용스. 아직 무소식인가요? 야, 형이 오늘 너한테 가려고 했더니 용왕님이 나뿐만 아니고 너도 싫어하시나봐. 오늘 용수한테 쿨러채 주고 올라 그랬더니 빈손으로 가게 생겼네. 와, 무창포 내항은 뻘인데도 이렇게 물이 막네. 야, 오늘 물 안 가긴 안 가나. 밤덕교회님, 오늘 전투 낚시 준비하시려고 기름 채우시나요? 예. 오늘 까딱하면 별보기 운동 할 것 같아요. 자, 50분 정도 갑니다. 에? 어디 가는데?
아. 거의 힘들게 조인한 건데 그걸 못 잡나 그래. 여러분 제가 용스 저 녀석이 제명에 못 살 이유가 딱 두 가지 있다고 했죠. 하나는 피곤해서 코피 쏟다가 또 하나는 제 손에. 이 녀석이 이렇다니까. 광어가 시탄 거의 나갔지 광어. 히트! 오 반대편 두 분 다 히트인가? 드롭봉 자 면방 장가영님 한숨이 기뻐가시는데 아 여튼 낚시는 낚시고 선상에서 빠질 수 없는 과정이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남은 원샷인데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왜 안 나오지? 꽝치는데 밥맛은 좋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종을 정하고 출조를 하셨는데 그 전문적인 지식은 선장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러면 내가 이 배를 타려고 이 어종을 선택하려고 결정하게 된 내 몫이 있으니까 내 선택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포인트가 어딘지 오늘 어종을 바꿔서 뭘 하지 이건 정말 신뢰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한 마리 왔어요. 아우 광어다. 왔어요. 손맛 봤어. 크진 않은 것 같은데 형님? 오, 야, 갖다 줄 수 있어. 형님, 저거 효도 플러스 1점 했어죠. 야, 광어 나온 거 한 마리 나왔어요. 야, 땅. 목소리 커지죠? 4자 넘겼어. 오, 4자 넘어요. 자, 이게 터지는 거 아니야? 자, 빨리 넣어야 돼요. 자, 땅!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내가 고마워. 형님, 저 칼라 바꿀라 그랬었어. 그래, 몸에 휘둘리면 안 돼. 자, 기둥줄 스크래치 있는지 보고, 아래쪽에 있는 건 큰 상관이 없고. 됐습니다. 와, 한 마리 했어. 아, 됐어. 원영아, 용수야. 오늘 회 좀 먹어라. 아, 진짜. 아우, 한 마리 하니까 기분 째지네, 그냥. 어? 근데 내리자마자 걸렸어. 아, 괜찮아. 아, 한 마리 건지니까 그냥 분위기가 바뀌네. 아, 자.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아이, 간사해지면 안 되겠네. 아, 자, 여러분, 뒤에 보이시죠? 무창포 짱가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드 제임스님, 한수하시고, 목소리 더욱더 달달 보이시네. 아, 네, 꿀 떨어지죠, 이제. 좋았어. 3시 안에 한 마리 더 생각합니다. 자, 2시 19분이에요. 2시 20분 치고 40분 안에 한 마리 나오면 아... 용수하고 누가 더 박수에 가까운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뭐 드린다고 뭐 걸 게 없어. 예, 긴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긴장돼서 눈 살짝 감고 명상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자, 2분 남았어요. 어, 깜짝이야. 안 나왔네. 어떻게 하시나. 어! 왔어. 아, 생미끼.
생미끼 한 마리 나. 아, 저 후미에서 후미에서는 그냥 광따시잖아요. 웜으로. 아까 광어 잡으신 분. 그죠? 오, 오 크다. 진짜 크다 이건. 오, 요. 7자 아니야? 로드가 참 로드인 것 같아. 연질. 철랑님, 달봉님의 깊은 한숨.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어, 힘새가 진짜 7자 같았어. 어, 근데 멀미가 조금 덜 하려고 하네요. 야, 신지호네. 형, 안녕하세요. 자, 원 바꿨으니까 한 마리 더 잡아야죠. 노태미님. 그래, 맞아. 전에 댓글 한번 달아줬었어. 아이, 조카가 둘이나 생겼네. 현이도 있고, 우리 태민이도 있고. 밥 먹고 왔는데 잡았나요? 어, 혁이님이 안 오셨는데 그새 잡았네, 제가. 땅! 한 마리 잡았습니다. 여밭인지. 자, 우리 박사장님, 그거는 던져주십시오. 어? 어, 여기 이제 나와. 광어요, 광어. 광어요, 광어. 갑자기 나와. 광어라니까요. 탈출 광어. 자꾸. 대왕 쭈꾸미님, 길을 보내드릴게요. 한 마리 잡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저기서 막 나오게. 후미에 또 나, 아닌가? 아, 태민이 지켜볼 때 한숨 탁 해야 되는데. 왜 나온다니까요, 지금? 또 밧줄 걸렸어, 저는. 안 돼. 이럴 때 털리면 안 되지. 아, 잘 넘어갔는데, 다. 줄 딸려오네? 그래도 채비 털리진 않았어. 줄이 딸려와요. 아, 밧줄이 밧줄. 장갑인가? 와, 깊기도 하지. 손맛은 좋다. 형님! 광어인데? 아니, 뭐, 아니, 바닥에 걸렸었어! 예. 네. 오, 씨! 어, 형님, 이거! 뭐야, 이거! 심지어 펌핑까지 했어! 와, 진짜 미치겠다. 아니, 거지 같은 손맛이었었거든. 아, 미치겠어, 진짜. 뭐, 째지도 않고. 역사님이. 아, 진짜. 바른 말 있네? 어. 왜, 왜, 거지 같았어요, 왜? 아니, 낙지인가? 뭐, 이런 생각 했어. 형, 와, 진짜 이거 신기하다, 손맛이. 와, 사짜네. 아니, 무슨, 이거 분명히 탈출했거든요? 바닥에서? 그러고서 딸려 나온 거야. 사짜, 사짜. 자, 두수 했습니다, 두수. 아, 드랙 풀릴까봐 바닥인 줄 알고 스풀로 잠금해서 펌핑했거든. 와, 진짜. 와, 형님, 저 바깥 했어. 그래. 와, 두수 했어, 두수. 근데 너 어떻게 또 이거를 밧줄이라고 그러네. 아, 진짜로 밧줄했어요, 이거. 제가 심지어 털었어, 이렇게. 탈출하려고. 와, 제 골드, 진짜. 아, 이거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아이 무슨 개그 찍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게 무슨 일이래. 아 또 편집장 비웃겠네. 아 저기요? 아 드랙 소리를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아 저 막진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밧줄이에요 뭐 이런 거 들으셨지 분명히. 그리고 펌프질도 그렇게 많이 했어. 근데 광어야 사짜야. 아 나 진짜 광따 다닌다 안 다닌다 해도 1년에 서너 번은 다니는데 이거 올해 횟수로는 4년째인데 태민이 앞에서 못 볼 걸 보셨네 진짜 이거. 아니 무슨 자 역시 핑크였어. 그리고 오전 내내 힘들게 하고 이제 활성도 살아나요. 여기저기 올리십니다. 그리고 좀 밑걸림 있더라도 감소하고 채비는 많으니까 단차 내렸습니다. 지금도 40이야. 아 진짜 아 멋지게 드래금 치고 막 쬐고 막 이런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 거지 같은 손맛으로 올라오는 건 뭐야 도대체. 아 황당하네 진짜. 네 감사드립니다. 안 털린 게 이거 얘는 저한테 걸릴 팔자였어. 아 진짜 펌핑도 하고 드랙도 안 풀리게 그냥 하긴 뭐 사자가 얼마나 힘을 쓰겠습니까 많은 참 안 본 사이 또 뭐 잡으신 거 안 본 사이 희한하게 타이밍. 아 매달 두 마리 합치면은 한 85 정도 됩니다. 어 또 잡아야 되겠어. 아 근데 이거는 분명히 우럭 같았어. 이거 아니야 낚시가 지금 광어요. 아니에요 광어 아니에요. 제가 안 봐야 제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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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어딨어. 젠틀맨님께서 바쁘신 거예요. 자 삼식이 삼식이 잡으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까지 열 마리. 감사합니다. 드디어 입항이네. 깜짝 놀랐. 와 다섯 시간 다 돼가는데 진짜. 왜 삐삐지? 삐삐삐가 아니고?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끝난 거 아니에요, 형님? 어? 끝난 거 아니에요? 자동화 한번더 찍어야 돼. 아. 자, 2분 정도 일어납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미치겠다. 여기 물때 4시 50분에 물때가 바뀌었죠. 아, 4시 50분에 물때 바뀌는 거예요? 누워보느라고. 아. 와, 이런 데서 안 때리면 어디서 때리지? 땅 할 것 같은데. 안을 조금만 밀어볼게요. 나 세 번 울릴 줄 알았어. 5시쯤이야. 손 반대편 왔어. 아 형님 작작해. 와 사람 잡는겨? 아니 아직도 형님 배가 또 있었나? 야 진짜 달려 형님 선장님 삐삐삐. 아, 선장님 포기 안 하면 저도 절대 포기 없어요 형님. 형님 저 해경이 여기 시청장님 그랬는데 해경이 6시 퇴근이라며. 응일 아니야. 미친다 진짜. 아 이거 더 하고 싶어도 이게 물이 오늘 아. 좀 그러네요. 예예예. 예, 예. 아 고생하셨어요. 돌아가지마. 내일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아침에도 좀 기름 안 넣고 뭐 그랬으면 또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다음에 한번 또 오래. 예예. 예. 아 만족합니다. 이거 많은 자식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아. 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냥 짧게 바로 인사드릴게요. 자, 오랜 시간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두 마리 했어요. 그 짱가 선장 형님 말씀처럼 물때 좋은 날 그때 왔으면 좀 손맛 좀 많이 봤을 텐데. 선장님만큼 아쉬운 건 말이 안 되고
하여튼 날 좋은 날, 물때 좋은 날 골라서 한번 복수전 하러 다시 오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